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함께한 마지막 자리에서도 경제협력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삼성 윤종용 부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송길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굉장히 의식하고 재계 인사들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재계 인사들을 이러십시오. 제가 술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 그리 헤드테이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위원장님, 우리 다 이렇게 섰는데 손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한번 합시다. 아, 합시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 두 손을 맞잡았다고 통일이 이루어질 리는 없다. 분단의 세월만큼 다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2020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가 벌써 75년이 지났어요. 특히 지금 남과 북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정치 비군사 소위 말하는 문화, 체육, 인도 지원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교류가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6.15 선언 자체는 훌륭한 기획이고 아주 좋은 그 행사였고 그렇게 돼야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본적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째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참회해야 해요. 반성하고 정말 잘못했다. 그 토대 위에서 남북 간의 진정한 협력이나 진정한 그 화해나 평화가 가능한 거지. 6.15 20주년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전쟁 70주년도 한꺼번에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2000년 6.15 남북정상이 회담이 없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러한 남북관계가 있었을까? 지금 현재 남북 북미 간에 교착됐지만 하루빨리 6.15 정신으로 돌아가서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20년을 맞으면서 특히 생각이 납니다.